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12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흩어진 성도들, 또 잠옷실과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이번 주에는 특별히 많은 분들이 주일날 다른 교회에 흩어져 있습니다. 토요일을 예배드리고 우리 모든 분들에게 두 손을 흔들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성건성 흔들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에는 여러분들의 손이 낙엽 같은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손이 벚꽃이 휘날리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우리들이 순환주간으로 지나게 되어 있는데, 순환주간을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늘 이렇게 네 번 나눠서 6시 반에 두 번, 5시 반에 두 번 예배를 드리는데, 순환주간에 초점을 맞춰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잘 참여하시고,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오래 읽을 때는 하루에 8시간, 막 4시간, 2시간, 1시간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는데 참 좋아요. 여러분 이번 순환주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 지내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금요일 저녁 9시에 이곳에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1년에 한번 우리들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성만찬을 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것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금요일 날 9시면 직장 마치고 충분히 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난 죽어도 안 온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만. 좋은 말 할 때 오셔서 의미 있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고, 또 이번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헨델의 메시아를 우리들이 함께 찬양하니까 이런 앱을 통해서 이왕이면 파트 연습도 한번 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의자 아래 보면 절기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다 꺼내세요. 자, 여러분들 꺼내 가셔야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있죠. 자, 거기에 보면 부활절 감사헌금 이렇게 체크하는 날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체크를 해오시는데, 만나교회의 제일 좋은 장점이자 자랑인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절기헌금들이 다 그 용처에 맞게 쓰여지고,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여러분들에게 다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절기를 참 너무 이렇게 쉽게 잘 잊어버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강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절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순환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시고, 부활절 헌금 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꺼내놓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부활절을 좀 의미 있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준비해 주실 줄 믿고. 자, 이제 오늘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바르셀로나 성파밀리아 성당에 가서 이 그림들, 이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과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저에게 요즘 계속 요청이 함께 목사님 가서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요청들이 있어서 제가 일정을 한번 조율 중인데, 혹시 제가 이렇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조금 성지를 묶어서 좀 오픈을 좀 하려고 하는데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가 많이는 못 갑니다. 40명 이내로만 딱 가야 될 것 같아서. 자, 오늘 구레네시몬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인데, 우리 작품들을 쭉 봐왔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역을 한다, 일을 한다. 이 중에도 많은 분들이 교회 이곳저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마다 기쁘세요? 내가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기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억지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늘 업 앤 다운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고베에 있는 트레스디아스를 인도합니다. 제가 매년 가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또 고베를 가게 되는데, 지난해인가 비행기에 내려서 트레스디아스 그 수련회장으로 가는 중에 한 시간 정도 버스를 타게 됐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소개하는 시간을, 간증과 섞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그런 멘트들을 기대했는데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어요.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오기 싫었는데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도 모르게 누가 신청을 해놔서요,
그리고 지난해에 제가 약속해놔서요 한 3분의 2 정도가 억지로 왔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있던 우리 안내하던 그 일본 선교사님이 사실은 이 5월 첫 주 골든 위크라고 부르는 이 기간에 일본 사람들도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드레스디에서 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억지로 서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수년을 일본에서 영성훈련을 인도하는 중에 늘 동일한 패턴을 경험합니다. 갈 때는 참 힘들게 억지로 온 사람들이 갈 때 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또 올게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던 사요나라 이런 말은 다시 안 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봅시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제가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와 이 말씀 한번 이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림을 좀 작품을 보면서 수비라치가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쓰러져 있는 예수님, 매를 맞고 피를 흘리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지는 구레네 시몬이 있고요. 그 옆에 세 여인들이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있습니다. 보면서 우리들은 이제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저에게는 그 손을 가리고 있는 저 모습이 두 가지로 생각이 돼요. 어쩌면 너무나 참혹해서 내가 볼 수 없다. 어쩌면 십자가를 대신 지는 구레네 사람을 바라보며 저 장면을 애써 외면하는 듯한 모습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여정에 뜬금없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도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지도에서 보니까 저 지중해를 끼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여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가운데 이집트가 있는 것으로 봐서 꽤 먼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구레네를 잇는 저 지역 지중해가 있고요. 아마 저 지역으로 많은 장사꾼들도 다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큰 도시고 구레네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트리폴리입니다.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당시 로마에는요 제일 큰 도시가 로마였고요. 로마 제국에는 두 번째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들이 꽤 살았다고 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레네에 살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 우리들이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유대인으로서 흩어진 사람으로 저기에 살고 있다가 유월절에 예배를 드리러 갔을 수 있는 개연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예루살렘을 잇는 저 대도시에 많은 장사치들이 다녔으니까 구레네 시몬은 아마 장사하러 예루살렘에 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상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내야 되고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딱 한 절이 나와 있습니다.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이것 말고는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 NIV 성경을 이다 보니까 They met a man 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the man이 아니고요 a ma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the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입니다.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a라고 하는 것은 부정관사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레네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굳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여정에서 만났던 그 한 사람 어떤 사람 혹시 그것이 우리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분명한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에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됐던 그 자리에 그의 인생에 의도했던 순간이 아니었다는 거야. 저곳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이니 내가 구경을 하러 가자 그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왔던 장사를 하러 왔던 어떤 이유에서 왔던 간에 그가 걸어가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쓰러졌던 예수님의 자리에 그는 우연찮게
죄수의 십자가 처형 행렬 가운데 있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일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는 예정됐던 계획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십자가 역시 우리의 계획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불현듯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십자가구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여기에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는 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어떤 신학교 교수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였기에 시몬은 그의 아버지로 소개되고 있는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조금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이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 사도 바울이 그를 문안해야 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로 너희들이 존경해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30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이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로 들으면서 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30년 후에 그의 자식들이 초대교회 감독이 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에게 문안을 받는 그런 크리스찬 명문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가 의미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사역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 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실 수 있으니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치십시오. 이게 우리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말씀 아닌가요? 네, 그거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아, 이 말씀은 그런 의미와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지금 이 성경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사건은 30년 후에 일어났던 그 어떤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 앞에 놓여진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30년 후에 일어났던 억지로 진 십자가 이후의 사건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며 구레네 시몬을 이야기하지만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30년 이후의 일이 아니라 지금 그의 앞에 주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앞으로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면 이렇게 잘 될 것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짓수라고 하는 무술을 들어보셨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것저것 자료를 찾는데 이 주짓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주짓수라고 하는 무술, 여러분 이종격투기 아시죠? UFC 아시는 거죠? 예, 주짓수에서 제일, 이종격투기에서 제일 무서운 싸움의 기술이 주짓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짓수는요, 상대방이 이렇게 힘을 쓸 때 그 힘을 역으로 이용해서 이기는 겁니다. 주로 주르기, 조르기, 누르기, 꺾기, 막 이래서 목도 조르고 손도 꺾고 막 이러는 게 주짓수입니다. 저는 주짓수가 브라질 무술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주짓수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유러피안 주짓수고요, 또 하나는 브라질리안 주짓수인데 대개 브라질 사람들 주짓수 하는 사람들이 아주 이종격투기를 잘합니다. 근데 본래 이 무술은 일본의 유술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존하는 최강의 무술을 주짓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본래 유술은 그렇게 남의 힘을 이용해서 싸워서 이기는 기술로 만들어진 게 아니랍니다. 본래 유술은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서 기술을 걸 때 그것을 그냥 무력화시켜서 싸움을 안 하는 기술이랍니다. 주짓수는 남의 힘을 이용해서 싸워서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싸움을 안 하는 기술이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이야기할 때 제 생각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착각하지 않았을까? 십자가를 오해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십자가를 싸움의 기술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면, 자기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싸움의 기술쯤으로 생각하고 십자가를 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 앞에 놓여졌던 십자가는 그런 싸움의 기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십자가를 놓고 내가 이거 지느냐 마느냐 그 길목에 서 있는 거죠.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구원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 한 복판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문제는 이것을 질 것이냐 말 것이냐. 중요한 사실을 골고다의 길목에서 구레네 사람은 그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팩트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미리 한번 좀 볼까요? They forced him to carry the cross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말 성경에도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런데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지 안 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린 단지 그 상황을 보고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조금 다른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좀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가르쳐 주셨던 많은 말씀 가운데 참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이런 말씀이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도 가주어라.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들이 참 듣고 따르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 말씀을 따르는 방법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것 아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누가 우리의 오른뺨을 때립니다. 왼뺨도 대져라. 이거 굉장히 힘들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말씀보다 훨씬 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른뺨을 때릴 때 맞을 때 오른뺨을 내가 맞는 거잖아요. 오른뺨. 그러면 내 오른뺨을 맞으려면 상대방이 어떤 손으로 때려야 돼요? 왼손으로 때려야 오른뺨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때려서 오른뺨을 맞는다고 하면 어떻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때리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뺨을 맞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손등으로 뺨을 맞는 것은요 단순히 화가 나서 맞는 뺨이 아니라 인격적인 모독이 쓸데없는 놈, 나쁜 놈, 가치 없는 놈, 인격 모독을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종이고 하인이고 그냥 모욕받아도 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뺨을 모욕스럽게 딱 치는 순간에 그냥 오른뺨을 때렸으니 왼뺨도 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치욕스러운 순간에 네 왼뺨도 될 수 있겠니? 지금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고요. 누가 너희에게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라라고 하는 말씀도 그냥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와서 어이 오리 같이 갈래? 그러지 뭐 십리까지 가지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팅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냐면 남용하지 못하도록 무거운 짐을 오리까지만 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억지로 지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리를 억지로 지고 왔는데 십리 갑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하고는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늘나라의 주짓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싸움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모욕을 냈는데 그래, 내 뺨도 하나 더 주고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십리까지 가져다 주는 이 상황은 십자가를 내가 짐으로 해서 이기는 상황이 아니라 아예 싸움이 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제가 말씀을 좀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니까 원고를 이렇게 써놓고 매일 새벽마다 이 원고를 묵상하죠. 여기엔 제가 여러 가지 색깔로 또 여러 가지 글들이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저는 이 구레네 시몬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주차장에 이렇게 차를 대다가 진짜
잠깐 느껴질 정도로 살짝 그 차 뒤에 범퍼를 제가 이렇게 대고 주차를 했습니다. 정말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유, 가려고 하는 순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 생각이 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갔더니 조금 이렇게 스크래치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 앞에 가보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살짝 차를 긁었으니 가다가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전화가 안 와요. 나가봤더니 그 차가 떠났더라고요. 그랬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늘나라 주식지가 생각이 나서 전화까지 했잖아요. 제가 그 메시지를 남긴 사람인데 못 보셨어요? 못 봤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스크래치가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운전을 한 사람은 여자인데 그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정말 제가 이렇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선하게 대해도 그 사람은 저에게 너무너무 무례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의 주지지 때문에, 구레네 시몬 때문에 끝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 처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냥 이번 주에 제 삶에 있었던 한 가지 일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멘. 구레네 시몬, 저에게 일어났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인 겁니다. 근데 그 일 가운데서 우리들이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이 꿈꾸는 건 이런 거냐. 옛날에 뭐 개그 콘서트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누가 이렇게 탁 하면 살짝 막으면서 빡!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꿈꾸는 건 누가 공격해올 때 막으면서 빡! 아, 이건데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버려라. 네 십자가를 져라. 우리들에게 준 것을 외면할 수 없는, 원수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싸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하여라. 직업회더라고 하는 신부가 이 구레네 사람 십자가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이리니, 구레네라고 하는 것이 저기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아마 흑인으로 생각하고 저렇게 그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우리의 상상력입니다. 예수님과 구레네 시몬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았던 어떤 사람이 이런 묵상글을 남겼습니다. 주님, 길을 가다 재수 없이 로마 병정에게 잡혀서 억지로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구레네 시몬, 그는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길을 가다 우연히 붙잡혀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동역을 하게 되었으니 복되도다. 구레네 시몬, 그는 행운의 사나이로다. 부럽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축복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원망이 있고 저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동일하게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상황적으로 다시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작품을 봅시다. 이 그림 말고 수비라치. 예. 네, 저기 지금 세 여인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저게 로마 병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볼 때 로마 병정들이 에워싸고 있는 데서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병정들이 억지로 지게 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억지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 봅니다.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진짜 억지로 졌을까? 그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피를 흘리고 넘어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진짜 억지로 졌을까? 아마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가 오지랖 넓게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질게요, 이런 상황은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때마침 쓰러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로마 병정들이 네가 십자가를 져라고 얘기했을 때 로마 병정들의 눈과 거기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눈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았지만 어쩌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는 그 상황에 대해서 순종할 수도 있었겠다. 이건 저의 상상력입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를 억지로 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 그곳으로 인하여 수십 년 후에 우리들에게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구레네 사람이 지었던 그 십자가가 억지로 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십자가는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놓여있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구레네 사람의 십자가일 수 있어요. 존 비비어의 영적 무기력 깨기라고 하는 책에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미식축구를 굉장히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이 목사님은 달라스 카우보이라고 하는 팀의 아주 열렬한 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플레이오프를 남겨놓고 달라스 카우보이가 지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8분을 남겨놨답니다. 미식축구는 그냥 시간이 막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이 밖으로 나가거나 일부러 이렇게 공을 내보내거나 경기를 멈추면 시간이 멈춥니다. 작전 타임도 있습니다. 이 8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달라스 카우보이가 마지막 공격에 성공하면 이제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8분 남았습니다, 주님. 8분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근데 그 갈등하고 있는 시간에 시간이 이제 6분 남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6분입니다. 끝나고 나면 제가 5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계속 그 마음속에서는 내가 지금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주님, 제가 이거 끝나면 5시간이 아니라 밤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게 되었고요. 카펫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기도하는 그 소리들이 얼마나 무미건조한 이야기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그 사실을 깨닫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답니다. 카펫에 머리를 대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남들이 저에게 달라스 카우보이하고 주님하고 하나를 선택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주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도하라고 하는 그 순간 저는 순종하지 못했고 저는 달라스 카우보이를 선택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네가 5시간 기도의 제사를 드리는 거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순종하는 것이란다. 우리는 엄청난 순종, 엄청난 일들을 꿈꾸며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마카리우스의 이야기입니다. 마카리우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이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걷고 계셨어요. 마카리우스는 자기가 지던 십자가를 내팽키고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척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마카리우스는 주님께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발 저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넘겨주십시오. 이번에도 주님은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은 마카리우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카리우스, 사랑하는 마카리우스, 네가 내려놓은 네 십자가를 가서 지렴. 마카리우스가 돌아보았을 때 땅바닥에 내팽개쳐 있는 자기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마카리우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놀랍게도 주님의 무거운 어깨에 그 십자가가 사라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가 어디로 간 겁니까? 마카리우스가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사랑으로 내 십자가를 질 때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란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큰 십자가를 꿈꿔요.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질게요. 주님, 이 십자가를 지면 내가 축복받는 사람이 되겠지요. 주님, 그 십자가 제가 질게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니 내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네가 지렴. 돌아가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지금 우리들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아, 이건 제 말로 하기가 그런데 이건 제가 한 말인데요. 제가 언제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했어요.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면 믿음이 여러분들을 지켜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고요. 우리들 앞에 주어진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Amen. 그 사람은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서 주님의 쓰러진 피 묻은 십자가를 놓고 지금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위대한 십자가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 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여러분들에게 고민하게 만들고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 일들, 이 주짓, 하늘나라의 주짓, 내가 싸움의 기술, 내가 이렇게 하면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내 순종의 십자가구나. 이번 순환주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다가 금요일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들이 묵상하고 부활절에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 만나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